자, 맨 처음에 우리 이제 개발 툴을 세팅해야 되는데, 자, 코드펜이란 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공부할 때 사용할 툴이에요. 자, 요거를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되는데,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요거. 코드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세팅스 최초에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로그인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사진 한번 누르고 세팅스 눌러서 여기 좌측에 보면은 에디터 프리퍼런스라고 있어요. 요걸 누르세요. 자, 이걸 누르시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테마 세팅을 하는데 여러가지 이제 에디터 테마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맨 밑에 있는 하이 콘트라스트 다크 라이트 둘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자기가 어두운 거 좋아한다 그럼 다크 하시면 되고 나 밝은 거 좋아한다 그럼 라이트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그 글자 있죠. 글자의 그 폰트 종류를 바꿀 거예요. 여기 눌러서 이제 모나코로 돼 있을 텐데 핵으로 바꾸세요. 핵이 제일 가독성이 좋습니다. 내리시면 여기 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폰트는 자기 시력에 맞게 적절한 크기로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서 이제 오토 컴플리트가 여기 체크 해제되어 있을 텐데 눌러서 체크를 하세요. 얘를 누르면은 코딩을 할 때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많아요.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세팅이 끝난 겁니다.